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청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트만 245M의 썬버스트예요. 이스트만의 240번 때는 사실 처음에 이스트만이 최근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인기를 많이 이제 얻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포함해서요. 근데 그걸 견인했던 게 사실 225M이랑 뭐 285M이랑 뭐 이런 한 100만 원대 기타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40번대의 245MT 이 모델들이 약간 좀 뭐랄까? 이스트만은 이제 가성비로 많이들 쓰시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 근데 뭐 자게, 왜냐면 가격이 비싸니까 한200 중후반 뭐30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가성비가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떨어진다. 대신 자개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하니까 이제 또 그런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구매하시고 했지만, 사실 뭐 이스트만의 뭐 적재 기타라든지 뭐 225M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소비자들의 손이 안 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트만 본사 측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겠죠. 이스트만이 굉장히 비즈니스 잘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를 파악을 하고, 이제 놀랍게 변화된 게 아마 작년부터인 것 같은데, 이제 톤 타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주아에서 이제 바디와 넥을 접합하는 그 방식을 이 40번대의 이스트만에는 적용을 해줬어요. 20번대까지는 적용이 안돼 있는데 이 40번대는 적용이 돼 있다. 그러더니 얘가 소리가, 어우, 그 부르주아의 그 묵직한 느낌이 40번대에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판이랑 축구판도 또 다른 것들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뭐, 지금 뭐 소리가 다른데 한번 연주 한번 들려봐 주세요. 타이트 넥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루시어 다나브루주아 씨가 디자인하고 설계한 톤 타이트 넥 시스템이 적용되었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 40번대는 톤 타이트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부르주아 향기가 좀 있어요. 연주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소리가?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부르주아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좀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저는 일단 확실히 느끼는 건뭐 서스테인이 일단 두배 이상 길어진 게 맞아. 일단 이거는 쳐보면은 너무 그치. 느껴져서 맞아. 네, 그 있고 그 다음에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업그레이드 된게 확실히 느껴져요. 네. 네, 맞아요. 업그레이드 됐고 네. 쳐보시면 뭐다 그치. 너무 많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저음이 묵직하게 웅 하면서 쫙 내구로 해서 이제 전달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이게 245M의 T6이가 아니라 그냥 45M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판이 아디론닥이면 세미카일 때는 소리가 되게 좀 너무 상판이 단단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40번 때는 AAA 아디론닥이에요. 아디론닥을 이 정도 등급을 쓰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결도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좋은 걸 선별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기타인 상태에는 워낙에 이게 단단해서 소리가 많이 이제 좀 닫혀 있고, 이제 치면 칠수록 활짝 열리는데, 그런 걸 감안했는데도 세기타인 상태에서도 소리가 되게 시원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소리가 이게 3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오히려 저는 이스트만에서 가성비 좋은 기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뭐 20번대나 뭐 다른 것들도 좋지만, 뭐 285MTC 뭐 이쪽이랑, 오히려 저는 40번대가, 저도 40번대 쓰거든요. 예, 제가 40번대 써요. 예, 물론 뭐 부르주아 가고 싶은데 요즘에 조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스트만을 이제 폭풍으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소리 너무 좋거든요, 사실. 이거 뭐, 어지간한 4, 500만 원대 기타들이랑 겨뤄도 모르겠어요. 성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퀄리티 차이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꿀리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지금 자개가, 이제 사실은 자개를 좀 싸구려를 쓰면은요,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자개를 또 써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디테일이 좀잘 살아있는 편이고, 이게 지금 그 아이보로이드 이제 바인딩이 옆에 싹 가면서 이게 넥이랑 이제 헤드까지 넥에 이제 지판이랑 헤드까지 쭉 아이보로이드가 이제 가지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네, 뭐 그래서 지금 사실 네, 뭐 너무 예쁩니다.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요 기타 꼭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후판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인디아 로즈도 겨울도 보세요. 굉장히 좋은 로즈도 썼어요. 이 상판뿐만 아니라 지금 인디아 로즈도 겨울이 지금 빛이 비춰가지고 사실은 잘안 보이는데, 기가 막히게 굉장히 촘촘하고 아래로 쭉쭉 뻗고 색깔도 약간 불그스름하니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잘 썼어요.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목재가 귀해서 하이엔드 기타들도 400만 원대는 이 정도 로즈도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300만 원 초반인데 AAA 아디론닥에 이 정도 급의 굉장히 좋은 로즈우드를 썼다. 자개에도 앞부분 굉장히 많이 둘러져 있고, 그리고 헤드머신도 고토. 고토예요. 고토 헤드머신 오픈 기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스트만 300만 원대, 뭐 이스트만이 이제는 가성비로만 얘기하는 기타는 아니고, 기타 자체가 워낙 소리가 좋다 보니까 요 기타도 꼭 같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